한 3년 뒤로 미루는 거야. 물론 영숙 씨 엄마 마음이 돌아섰을 때까지. 근데 왜 하필 3년이야? 그동안 나 배 탈 거야. 무슨 배? 무슨 배인 건 아직 안 정했는데 참치잡이 어선이든 고향선이든 배 타고 나가서 한 몇 년 착실하게 돈 벌어올 거 생각 중이야. 싫어. 나 홍식 씨하고 단 하루라도 헤어지는 거 싫어. 그럼 어떡하니? 춘섭이 빼고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결혼 반대하고 있잖아. 나 집 나올 거야. 안 돼.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길밖에는 길이 없어. 나 오늘부터 안 들어갈 거야. 들어가야 돼. 너 이렇게 고집부리면 안 돼. 싫어. 나 오늘부터 홍식 씨 옆에 있을 거야. 네, 부부 식당입니다. 나다. 너 시방 어딨냐? 여관. 엄마, 잠을 집에 들어가서 자야지. 돈이 어디 있다고 여관에서 자. 여기 영숙이하고 같이 있어. 뭐야? 제발 이해 좀 해주라.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고 괴롭다. 아, 그럼 오늘 영숙 씨 집에 안 들어갈 거요? 쫓겨나서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대. 너 거기 어디야? 동광여관 27호. 아, 저 오려면은 여관비하고 소주나 한 병 사갖고 와라. 알았어. 내 시방 그리로 갈게. 그래. 뭐래? 지금 일로 오겠대. 집에 전화 안 할 거야? 안 해. 못 들어간단 말만 해도 해드려 집에서 걱정하잖아. 어서, 어? 싫어. 왜 이렇게 사는 게 괴롭냐? 이 그림 제목은 뭐예요? 아내와 싸우던 날 아침에 서울. 제목이 너무 긴 것 같다. 길든 짧든 제목 붙이는 건 내 마음이니까 너네 신경 쓰지 마라. 그래도 사람들이 이 그림 제목을 보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매일 싸우시는지 알 거 아니에요. 원래 제목은 더 길었는데 내가 줄인 거야. 원래는 뭐였는데요? 어리석은 아내와 싸우던 날 아침에 서울. 정말 그렇게 붙였다가는 엄마가 가만 안 있을걸요?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거냐? 아시잖아요, 엄마 성질. 너 날 무시하는 모양인데 나도 몸 빨라. 네 엄마가 때리면 한 대도 안 맞고 피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야. 됐어요, 알았으니까요. 그만하세요. 나 참는다. 저희 어머니, 춘섭이 형 오셨어요. 아유, 어머니, 아니에요. 그냥 누워 계세요. 예? 어머니야, 일어나는 게 좀 나았어 싶어서 그래. 인근이나 좀 나가 있거나. 네. 언니, 몸은 좀 어떠세요? 괜찮아, 나. 그래, 어떤 일이냐? 우리 영숙이 지금 너희 집에 있냐? 예. 홍식이도? 예. 둘이 같이 있어요. 춘섭아, 나는 이제 다 살았다. 살고 싶은 만 눈꽃만큼도 없어. 저
언니, 지가 시간방진 말일지는 몰라도요. 너무 그렇게 부정적인 쪽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. 긍정적인 쪽으로 한 번만 더 돌려서 생각해 주세요.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? 어떻게? 그놈 하나가 뛰어들었어. 우리 집안을 풍지박산을 내놓고 영숙이 꼬셔내서 그 모양 그 꼴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? 언니, 물론 홍식이 그놈의 과거 여자관계가 좀 지저분하고 또 인간 자체가 신뢰감을 못 주고 언니 속을 썩혀드렸다는 거는 지가 인정을 합니다. 하지만요, 언니, 이제 그놈이 지 과거를 뉘우치고요,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서요 한번 확실하게 살아보겠다고 제 앞에서 두 눈에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요 조금 맹세를 했습니다, 언니. 다 소용없어. 지버럽게 해주겠냐? 언니, 괜히 너까지 나오고 감정 상할 거 없으니까 두 사람 얘기는 이걸로 끝내고 그만하자. 걸레 빨아서 삶아도 절대로 행주 안 된다. 걸레는 빨아도 걸레야. 언니, 나 조금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보따리 챙겨서 나올 거야. 그러지 말래니까. 너 집에 나오면 내가 점점 더 나쁜 놈 돼. 그럼 어떻게 해? 시간을 갖지니까. 영수이, 넌 당분간 집에 들어가 있고 난 나대로 춘섭이하고 상의해서 저 직장 알아볼게. 이렇게 붙어있어봐야 우리 두 사람한테 득될 거 아무것도 없어. 남 이목도 생각해 줘야지. 엄마가 나가라 그랬어. 꼴도 보기 싫다고. 그건 어머니 진심이 아니야. 어쨌든 나 오늘 보따리 챙겨서 나올 테니까 오늘부터 홍식 씨가 나 책임져야 돼. 영수아,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. 내가 지금 나라도 책임 못 지는 판인데 내가 널 어떻게 책임을 지냐? 방은 내가 얻어볼게. 정말 소화 안 되게 하네. 난 내 동생이 쳐다보는 눈초리도 부담스럽고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도 더 이상 못 참겠어.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단 말이야. 아예 날 죽여주자고 내가 너희 어머니한테 가서 그냥 한번 확 부탁드려볼까? 뭐라고? 우리 두 사람 결혼하겠다고. 안 돼, 그건. 그럼 어떡하냐? 여보, 용상! 나와보시오! 한국인의 건배예요. 그래, 그거 빠뜨린 거 혹시 다 잘 챙겼냐? 네.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. 덕분에 아파트 얻어서 나가게 됐고요. 아파트는 가더라도 저 핏방울이 쥐드나들듯 드나들게요. 너무 자주 온다고 타박은 하지 마시오. 약수터 오며 가며 자주 들리고. 예. 열심히 알뜰하게 잘 살아. 아예 그럼요. 네. 네, 어딜 가더라도 이웃들하고 잘 새기고 저 집은 보법서도 산다는 소리를 듣게끔 그 행동하고 그리고 공안 쪽이 있더라도 그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도록 해. 그게 내 말 알아듣겠지. 안녕하세요. 원장님 공부방도 생기고 그랬으니까 공부 열심히 더 잘해야 된다. 네. 그래. 안녕하세요. 아니시오. 안녕하세요. 고마워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뭉큽니다. 언니예요. 저예요, 상국이. 어, 그래. 어떻게 됐어? 이삿짐은 다 쌌어? 네. 아,
누군 좋겠다. 언니, 저 오늘은 가게 들려서 인사 좀 못 드리고 가야겠어요. 바빠서. 내일이나 모레쯤 들려서 인사드릴게요. 그래, 아무 때나 시간 나면 들려. 언니,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요. 그래, 알면 됐어. 어디 간들 언니 못 잊을 거예요. 그래, 오다 가다 자주 들리고 놀러도 오고 그래. 예, 안녕히 계세요, 언니. 안녕. 전화 잘 썼어요. 아무튼 축하드려요. 말이 쉬워서 아파트 분양이지 이 산동네에서 밑으로 내려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. 도라마 잘 있어. 안녕히 가세요. 그래. 어서오세요. 장사가 잘 되시나 봐요? 아니,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? 홍식 씨 어딨나 그것 좀 알아보려고 들렸어요. 아니,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? 이제 더 이상 홍식 씨 찾지 마세요. 걔 이제 옛날 일 다 청산하고 결혼해서 새 출발할 거예요. 결혼을 해요? 누가 하고요? 영숙 씨 하고요. 그래요? 난 또 그런 얘긴 금시초문일세. 물론 홍식이가 과거에 미선 씨한테 못되게 했던 거 저도 잘 압니다. 하지만 그렇게 못되게 했던 만큼 자신도 당했으니까 이제 어지간하면 없었던 일로 해두는 게 피차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봐요. 이제 더 이상 홍식이 저한테 와서 찾지 마세요. 이렇게 되면 얘기가 곤란해지는데. 혹시 최영숙 씨 되십니까? 에이, 그런데요? 네, 전화 왔습니다. 예, 고마워요. 여보세요? 나야. 어디야 지금? 그건 말 못해. 나 지금 두 시간씩이나 기다렸어. 아무리 생각해도 나 너하고 결혼 못하겠어. 왜? 네가 불행해지니까. 무슨 소리야.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야채 장사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약속했잖아. 나 그 약속 취소해야겠어. 나 얼른 집으로 들어가. 싫어. 나온다고 해놓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해. 홍식 씨. 나 오늘 부산 내려갈 거야. 그게 무슨 소리야? 고향선 타고 떠날 거야. 안 돼! 가지 마! 홍식 씨, 가면 안 돼. 나하고 약속했잖아. 내 마음 편했어. 잘 있어. 홍식 씨! 김홍식, 넌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출해야 돼.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영수이가 불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넌 수출해야 돼. 아스팔마스로.
뭐 때문에 산다고 생각해? 희망. 보이즈 비 앰비셔스. 그래. 허황된 희망이든 진실된 희망이든 희망 때문에 사는 걸 거야. 언젠가 내가 전봇대 아래서 홍식 씨가 오기를 기다린 적이 있었어. 승용차의 불빛이든 화물차의 불빛이든 불빛이 나타나기만 하면 난 숨어버리거나 집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어. 나도 그랬어. 전봇대 같은 희망, 서서 기다리는 것 같은 희망,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건가 봐. 너 시방 어디 있다고 그런 거야? 마 영수 씨한테 너 찾는 전화 10번도 더 왔어. 마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할 거 아니야. 그리고 아까는 미선이라는 그 여자 여기 와서 너 어딨냐고 묻고 갔어. 그래서? 그래서는 무슨 그래서요. 내일 모레 결혼할 사람이니까 피차 지난 일은 잊어버리라고 좋게 얘기했지. 너 영숙이하고 결혼할 거란 얘기도 했어? 응. 야! 야 홍식아 너 어떡하냐! 야 홍식아! 미안하지만 같이 좀 가줘야겠어. 어디를? 미선 씨가 자네를 모시고 오래. 물어볼 말이 있다고. 나중에 전화하라 그래. 응? 어? 나 지금 바빠.
야 새끼야 눈 좀 떠봐. 시신에서 나온 소지품 전부입니다. 1,000원짜리 도장하고 토큰 6개. 이건 편지 같은데요? 단순 강도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. 어떻게 오셨습니까? 저, 홍식 씨 어디 있어요? 사망 시간은 어제 저녁 12시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혹시 되십니까? 예, 시신에서 나온 편지입니다. 네가 이 편지를 받아볼 때쯤이면 나는 부산항을 출발해서 배를 타고 남진아의 푸른 파도를 보고 있을 것 같다. 라스팔마스, 우리나라 원형어선 전진기지가 있는 곳이야. 난 간다. 더럽고 안 입고 구치사에서 난 떠난다.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동안 본의 아니게 사기쳐서 미안하다고 전해줘. 그리고 영수가, 난 너한테 마지막으로 솔직히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 하나 있어. 넌 내게 있어서 마지막 결혼 사업의 대상이었다. 노래방 가사처럼 한마디 하겠다. 난 널 사랑하지 않았어. 너한테 돈을 뜯어서 저 남쪽 끝 제주도에서 따뜻한 겨울을 지내보려고 마음먹었지만 아예 그럴 바엔 국제적으로 한번 크게 놀아보자는 생각 때문에 국제적인 제비가 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떠난다. 그 이름도 근사한 라스팔마스. 남편들은 배 타고 나가고 없고 돈 많고 늘씬한 스페인 여자들이 득실대는 것. 난 라스팔마스로 간다. 내가 너에게 사랑한다 그런 것은 순 거짓말. 한 조각 양심 때문에 고백하고 떠난다.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전해줘. 너도 시집가서 애 낳고 잘 살아라. Boys be ambitious. 나는 배 타고 간다. 라스팔마스로. 나는 알아. 네가 어떤 거짓말을 해도 나는 다 알아. 너는 나쁜 척했지만 나쁜 사람 아니었어. 제비족인 척했지만 제비족 아니야. 너는 착하고 불쌍하고
외로웠던 거야. 나는 이 진실을 알아. 사랑해. 사람들 모두 집을 찾아서 하루를